명백히 음행은 죄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세상이 거꾸로 흐른다 할지라도 음행은 성경적으로도 죄고 사회학 상식적으로도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음행을 도구 삼아 무섭게도 오늘 이 시대에 죄가 아닌 것처럼 취향이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왜 음행이 정당화되어 가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째는 꼭 음행뿐만이 아니라 죄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경계가 무너지고 긴장이 사라져서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면역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인도에는 관습으로 어린 네다섯 살 되는 아이를 데려다가 신부를 삼습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중버스에서 한 여인을 집단 강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랜 관습입니다. 분명히 죄인데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죄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극단적인 것이지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때 늦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늦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면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로, 목사도 술, 담배를 한다는 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면 목회 위기가 올 텐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많아졌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일이 많아지고 그런 횟수가 빈번해지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런 죄악을 범할 때 그건 죄가 정당화되고 심지어는 우상처럼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제 메시도 지나갔고 호나우두도 이제 늙어서 안 돼요. 근데 요새 제일 각광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프랑스 국적의 킬리안 음바페라는 선수입니다. 참 외국 사람들 이름은 이상해. 이 친구가 23 됐습니다. 근데 1년에 얼마를 버냐면 구단에서 받는 돈만 810억 정도를 법니다. 810억을 보니까 그 앞에 뭐 광고 수입이라든가 협찬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축구한다는 청소년들이 다 우상으로 삼는 사람인데 이 음바페라는 사람의 기사가 났어요. 그건 뭐냐? 최근에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진 대상이 누구냐면 모델입니다. 8살 연상의 모델인데 이 모델이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음바페와 사랑에 빠져 있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나 댓글에 어느 하나도 흉측하다, 잘못됐다, 이럴 수가 있냐, 말세다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 몇 달 못 갑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잠깐 그러다 만다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또 스캔들을 일으키겠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더 나가서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멋있는구나. 이게 사탄의 계계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동성애나 성적 문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개인적 일탈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며 더 나아가 한 국가와 한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은 일상에 모든 건 메시지가 있어요. 광고도 메시지. 여러분, 자동차를 파는데 왜 가족이 등장합니까? 자동차하고 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략이거든요. 숨겨진 메시지가 더 강렬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꽃꽂이팀에서 봉사하셔서 이렇게 꽃꽂이를 잘 해놨는데 이거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꽃꽂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꽂은 게 아니에요. 추석입니다. 이 꽃꽂이의 주제가. 오늘의 주제가 추석. 안 보이세요? 글로는 안 써있지만 보름달이 있잖아. 모르는구나. 몰라. 그런 것 같아. 이 추석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추석 명절 잘 지내라고. 이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동성애가 이 세상에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의 불륜이나 외도나 성적 일탈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알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의 외도, 트럼프 대통령의 난잡한 사생활들, 최근에 즉위한 영국 수상 여성인데 과거에 혼외 정사했던 것을 이제 알리면서 알게 됐는데 기자들이 그것과 그것을 찾고 따져 물으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와 사생활을 연결시키지 말아라. 아무 소리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되면 수상 못했어요. 후보에 올랐다가 다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윤리적 기준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상륙이 돼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는 슬픈 대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다 후보에 오르지 못할 만한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지지하고 표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고 있는 거예요.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윤리적 도덕 기준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기준이 옛날보다 형편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선두주자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동성애다. 동성애가 이걸 끌고 가고 있다. 도덕적 기준을 파괴시키고 하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음행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동성애가 정당화되어가는 과정. 어떻게 음행이 정당화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뭐 입이 닳도록 말을 했고 귀가 닳도록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진짜 적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 적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이 다 파워그룹이에요. 파워그룹. 힘, 통치, 권세, 주관자, 영들.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들은 마귀도 이렇게 체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도 체계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체계가 있듯이 마귀도 체계가 있는데 이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존재는 뱀처럼 보입니다. 뱀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뱀을 때려 죽인다고 해도 마귀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진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우리 적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우리 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틀어 움켜쥐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진짜 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제대로 알고 총을 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동성애는 어떻게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성혁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산주의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공산주의는 계급투쟁, 유물적 변증론, 그리고 함께 공유 개념, 재산의 사유화를 철폐하고 공유화 개념,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 공유한다. 왜? 인간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거룩히 지켜야 할 순결의 대상이 아니고 물건처럼 줬다 뺏었다 하는 개념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노예가 돼버리면 기꺼이 그런 짓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죠. 얼마나. 아무튼 성혁명이 공산주의를 통하여 시작됐습니다. 성혁명은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는 범주에 있는 주제이지만 오늘의 이 주제가 음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 철학을 가지고 음행을 이 세상에 살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혁명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했어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는 과격한 말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를 바꾸는 구습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개혁의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정치혁명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구태의연한 잘못된 정치지형을 바꾼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의미로 정치혁명을 이루었다 그렇게 쓰잖아요. 교육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확 바꿔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교육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신선하고 새롭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혁명이라고 딱 갖다 붙이니까 음행은 사라져버리게 돼요. 음행인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성혁명 그러니까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구태의연한 성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바꿔야 돼. 이렇게 딱 접근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음란한 세상이 지옥의 뚜껑이 열려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프로이드의 제자인 비렐름 나헤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소련이 공산화될 때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성개방을 주장했어요. 성개방.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생활을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페미니즘 이거 주장했고요. 아이들의 성행위는 그들의 권리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그래서 심지어는 구소련 가정들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한 사람의 이 철학과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보시라고. 우리나라 홍모 연예인이 얼마나 우리 젊은 애들의 영혼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것을 이 비렐름 나예이가 청소년들의 성개방, 청소년들의 성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실이 현실이 개딴스럽지만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은 성행위를 하여 아이들한테 이걸 깨우쳐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산주의, 마귀의 사상에서 출발한 공산주의 국가도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심지어는 놀래가지고 이 사상을 거둬들일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차후하고요. 어쨌든 성혁명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새로운 건 줄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단계, 성 개념의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성 개념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도덕적 성 개념을 탈피하는 시도가 시작돼요. 마침내.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딱 허문 다음에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미국 출신의 주디스 버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0년대에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여기서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생물학적 성은 의미가 없다. 남녀로라만 남자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소리가 먹혀들기 시작했어요. 왜?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이미 성혁명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급진적 생각이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디스 버틀러의 이 주장이 먹혀들기 시작했어요. 이 주디스 버틀러는 작년에 9월 달에 EBS에서 위대한 수업의 방영함으로 또 유명해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상영하지 말아라. 왜냐?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방송에서 이걸 상영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무시하고 방영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아무튼지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독일은 이 주디스 버틀러의 사상을 도입하여 독일이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남녀의 성이 없어지게 됐어요. 자, 주디스 버틀러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런 말을 인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그럴듯하니까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남자라고 하는 성, 여자라고 하는 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애초에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생이 살다가 보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는 만들어져가는 진화론적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럴듯하지요. 지금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설교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대학 강단에서 느닷없이 여성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다가 여자는 남자든 여자든 자연적 산물로 태어난다기보다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 더 이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꼼짝없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들을 판이야. 나도 그럴 판이야. 나도. 제가 알기로 근세기에서 저도 처음에 그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비레름 나헤이가 프로이드의 제자인데요. 프로이드는 제가 알기로 인간의 행동,
모든 동기와 욕구를 성으로 푼 최초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딱 들을 때, 심리학 들을 때 프로이드 심리학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간의 행동 반항과 그런 결정과 행동의 이상행동과 어떤 일들을 성적으로 풀지? 프로이드는요, 어릴 적에 막 태어나서 엄마와 신체 접촉하는 것도 성적으로 풀었어요. 근데요, 학문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음행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런 주장이 있구나.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대단한 학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마귀가 프로이드를 나는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줘요.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필요없는 나이라니까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성혁명, 두 번째는 성개념의 변경, 시도했지요. 남녀가 없다. 제3의 성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성개념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경을 했으니 이제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이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정당한 취향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흔히 재작년에 백분토론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주장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꾼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여기다가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성애자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잔인한 일이다, 이 사람한테는. 그런 폭력이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고, 그래서 유전자 쪽으로 동성애 인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건 가짜였어요.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동성애적 유전자는 없는 것으로 판별이 났어요. 근데 거짓말로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중간에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가 중간에 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 음란물에 심취되었다든지, 어떤 성적으로 큰 자극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좀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하여 동성애자로 전환됐다는 것이 학설이에요. 거의 중간에 제2의 엄습으로 무너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성혁명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유엔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 진출해가지고 오랫동안 유엔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유엔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 동성애가 분명히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동성애는 음행입니다. 혹은 여기에 동성애자가 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실 수 있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동성애자와 동성애는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엔에 들어간 이들이 동성애 문제를 음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을 인권과 결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죠? 유엔, 그러면 인권, 무조건 인권이야.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일 강력한 기관이에요. 유엔 산하의 인권위원회. 꼼짝 못하지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기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법 체계로는 그렇지 않은데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에요. 여러분이 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위원회가 많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위원장이야. 아셨어요? 위원회는요, 초법적 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가을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준비위원회를 내가 만들었어.
그 위원장을 딱 시켰어. 누군가를 임직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그 위원회는 못 건들어요. 당회에서도 못 건들어. 왜냐? 그 임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무조건 하는 거야. 돈도 갖다 쓸 수 있고요. 사람도 불러다 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준비하는데 돈 필요하다. 올해 원래 그 위원회가 없었고 재정이 예산이 없었는데 그걸 하려니까 돈 내주시고 그럼 꼼짝없이 줘야 돼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위원장이 임직 위원하는데 목사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있다니까요. 그 위원장이 큰소리 빵빵 칩니다. 군대에 가서도 간섭하지요. 국회에 가서도 간섭하지요. 심지어는 청와대에 가서도 간섭을 해요. 왜?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즉 소리를 못해요. 판사도 가서 건드려버려요. 그러니 막강한 힘이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이들이 언론을 호도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런 보도를 여러분이 많이 받아봐서 언론 지상에서 유엔에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조속히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했다. 또 뭐 유엔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 자유가 별로 점수가 많지 않으니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이 들어왔다. 그런 보도를 종종 들었을 거예요. 유엔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막강한 힘을 쓰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유엔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러한 힘이 없는 단체예요. 근데 유엔을 갖다가 팔아요. 유엔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치 빨리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언론에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어디서 비속됐냐면 유엔에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유엔은 젠더 이퀄리티 즉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유엔에서는. 자 여기서 개념을 하나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완전히 달라요. 양성평등은 진리예요. 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 여자가 동등한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성평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동성애자, 심지어는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자 이런 음행을 행하는 자들도 이성애자,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받아야 되며 동성애자라고 해서 근친상간을 했다고 해서 소아성애를 했다고 해서 차별이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음행이 어째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유엔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도 없고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호도하는 거예요. 유엔에서는 단지 이런 것을 성명으로 낸 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엔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발표한 것뿐이에요.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발표한 거야. 유엔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발표를 했느냐.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라 처벌받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발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유엔의 공식적 입장인 것처럼 성평등을 주장하는 전 세계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성혁명 그 다음에 성개념의 변경 시도 세 번째는 성개념을 정당화한다. 마지막 마귀가 원하는 최종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개념의 법제화. 즉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최종 이들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동성애 독재국가를 만드는 것이에요. 왜 동성애 독재국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든지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이게 사회 발전이고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동성애 왜 독재국가라고 하느냐면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마음껏 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고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놔두지만 동성애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는 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불평등한 법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감히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마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영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이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57년에 영국은 21세 이상은 합의하에 동성애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갑자기 난데없는 법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야. 21살 이상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그럼 뭐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왜냐? 나부터서 안 하니까. 아세요? 안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주식이 올라도 내려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내려도. 아시죠? 왜 그럴까요? 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안 하니까 21세 이상은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작게 한 줄로 가지고 탕탕탕 하니까 수백 개의 법안 중에 통과가 됐어요.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도 눈치를 못 챘어. 그들로부터 10년이 지난 1967년에 또다시 법이 하나 통과가 돼요. 아까 21세 이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21세 이하, 21세 이하도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법이 더 완화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2000년이 되니까 나이를 다시 바꿨는데 16세 이하도 이제 사실상 나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에 들어서 영국은 모든 전 연령에 걸쳐서 동성애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허무맹랑한 법이 발효가 됐는데 집단성행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집단으로 모여서 남녀가 뒤엉켜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서히 더 자극적이고 경계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갑자기 다음 주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러 딱 서면 여러분이 절반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가 안 들어와요. 90% 이상은. 왜 저럴까? 미쳤나? 응? 저렇게 혼자 큰소리 쳤었더니 드디어 맛이 갔구나. 뭐 국회를 간다 친다 하더니 맛이 가버렸구나. 여러분의 99%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갑자기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넥타이를 안 메고 딱 서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요. 뭔가 이상하다. 허전해. 그리고 여러분은 절반 정도 이상이 넥타이를 안 맸네, 목사님이. 그렇지 뭐. 깝깝해서 그렇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매요. 그렇게 한 3개월 하다가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갑자기 위통을 더운 날 벗고 하얀색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를 해.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거부감이 없어. 더우니까 그렇지. 아이고 우리도 보기에 편하고 좋네. 그러다가 한 6개월 흘렀어요. 그러다가 파란색 와이셔츠를 제가 입고 나타났어요.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와이셔츠가 아닌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서 단추 입은 티셔츠. 아무도 이질감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되시죠? 서서히 서서히 21살, 16살 나이 철폐, 집단 성교, 그러더니 우리 안방에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마귀가.
그러더니 마침내 2006년에 1차 평등법,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영국에서는 1차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영국 국민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 이 법 안에는 처벌조항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지 마라 그렇게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2008년에 마침내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자들은 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2013년 마귀의 최종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영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국의 사회에 밀어닥친 지금 문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된 나라의 기독교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거리 전도자들입니다. 아까 박수 치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잘 잡아간다고. 저 환호하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독재 국가라는 것은 자기들의 사상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서 성경책을 길에서 읽었다가는 총살당할 겁니다.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 CGN TV에서 방영한 것인데 저것도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하고 무관한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시간이 조금 있어서 호수공원을 걸었어요. 지난 5월 달에 지방선거 앞두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놨길래 제가 따져가지고 그날로 치웠습니다. 치운 줄 알았더니 다른 색을 칠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또 만들어놨더라고. 끝까지 해볼 참이에요 지금. 그걸 놔두잖아요. 지금 연휴라 지금 놔두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놔두잖아요. 다른 데 또 생겨요. 놔두잖아요. 우리 학교,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세워요. 놔두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세워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조형물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그 무지개 여섯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십자가처럼 동성애자들의 십자가예요, 그게. 그걸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공장소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보고 계속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된다니까요. 지방에서도 내가 그런 제보를 종종 듣고 있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전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눈 씻고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세금이 그러한 일부의 흉계에 휘말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주관적 견해로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즉 성 개념이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있어요. 지금 언론, 뉴스, 방송,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그런 것이 나왔고 뭐 어지간하면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키스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법제화하는 것. 포괄적 차별인권주의법 통과시키면 자동코스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시간 문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낙동강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듯이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문화, 사상, 교육 그런 분야에 너무 오래도록 이 동성애 문화와 사상이 번져갔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요 묘한 것이 있어. 이단이 왜 못 빠져나온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들어가서 생각을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성경을 펴고 줄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이것이 빠져야 들어가는데 유치원 때부터 지금 애니메이션, 동화책 등등에서 여자 여자 곰돌이 앞놈 곰돌이 밑에 아기 곰 우리 집에는 엄마가 둘이야 이런 애니메이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제가 왜 유치원을 교회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육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남 세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공교육 다 학생 인권 조례로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뭘 배우는지를 보라고요. 그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들이 장성해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비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여기서 막아서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이 지배하는 음행이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쿱이나 안드레이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 등등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렇게 애정어린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 독재로부터 지켜야 하며 그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미래를 지켜달라고 우리처럼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더욱 굳건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설픈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극렬하게 전도를 방해하고 안 먹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어설픈 사람들이 더 무서워. 마르크스의 할아버지는 누터교 목사였고 그 아버지도 신자였지만 마르크스는 신학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되었고 스탈린은 신학도였고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죽었는데 니체도 목사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언론이나 TV만 틀면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모태신앙인들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 자신이 목사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에 있어요. 확실한 말씀으로 무장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짜 비기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한 결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걸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 아니라 거인 신앙이 돼야 돼. 거인 신앙. 개인 기복적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가끔 성도들 보면 제자광 성결 이곳에 세워져서 감사하고 이곳에 세우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곧잘 하세요. 제자광 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에 있느냐? 우리 자식들 잘 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대그룹에 들어가고 노년에 잘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용사가 되라고 제자광 성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아는 만큼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예배는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연습,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을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실전에 가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진짜 백이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죠. 행동해라. 서명하시고 길거리에 피켓을 들어주시고 국회를 쫓아가시고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나서라 이 말이죠. 제 꿈은 지금 전국적으로 41개 피켓팀이 나섰어요. 전국에 1,000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1,000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여 피켓팀이 생기면 이 세상의 판도를 조금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매 시간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대한민국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이 마지막 낙동강 전투를 잘 치러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우리는 조각배 속에서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행하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